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했던 머리에 큰 벼슬 가진 이 공룡은 누굴까요? 친구들도 함께 맞춰보세요. 놀아봐요, play and learn. 좋아요, 얍! 구독하기, 얍! 쪼이쪼이, 얍! 플레인 조이 친구들 안녕! 쪼이예요. 오늘은 어떤 공룡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공룡 친구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쪼이쪼이, 얍!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했고 초식 공룡으로 오리처럼 입이 넓적하고 머리에 크고 긴 벼슬 가진 이 공룡은 대체 누굴까요? 아, 백악기 후기? 넓적한 입? 머리에 크고 긴 벼? 이 공룡 대체 누구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공룡인지 알겠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안 되겠어요. 이 조이가 직접 찾아 나서야겠어요. 조이, 변신! 변신 완료! 좋았어!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백악기 후기로 가볼까요? 쪼이쪼이! 얍! 여기가 백악기 후기인가? 공룡이 어딨지? 저기 공룡들이 모여있다! 저도 누구지? 넓적한 입, 크고 커다란 벼... 찾았다! 찾았어요, 친구들! 안녕, 친구야! 난 미래에서 온 조이 공룡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야? 난 파라사우롤로푸스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조이 공룡! 아, 너 이름이 파라사우롤로푸스구나. 친구들, 오늘의 주인공은 파라사우롤로푸스였습니다. 와! 파라사우롤로푸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7,5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공룡으로 주로 북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했다고 해요. 초식 공룡인 파라사우롤로푸스는 그리스어로 옆에 가까움이란 뜻의 파라, 도마뱀이라는 뜻의 사우루스, 벼시라는 뜻의 로푸스가 합쳐져 벼시 있는 도마뱀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머리 뒤쪽으로 길게 튀어나온 벼시 있었는데 그 길이만 무려 2m가 되었다고 해요. 우와, 진짜 엄청 길었죠? 벼슬은 콧구멍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고 속이 텅 비어있어 소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몸의 길이는 약 10m였고 몸무게는 4에서 6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대한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아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파라사우롤로푸스는 주로 네 발로 걸어다녔지만 잘 발달된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움직일 때는 두 발로도 걸어다녔다고 해요. 입은 오리처럼 넓적하고 입 안에는 작은 이빨이 나 있어 다양한 나뭇잎을 씹어먹었고 성격은 온순한 편이었다고 해요. 오늘 만나본 친구는 큰 벼슬로 소리를 내는 파라사우롤로푸스 친구였어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는 공룡 친구와 함께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